자, 이번 영상에서는 캔틀버빈 구조물을 이용해서 아바쿠스에서 리액션 포스 및 모멘트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캔틀버빈 구조물은 전과 동일하게 하이트 위드스 1m, 길이는 10m로 측정을 했고요. 로딩 조건은 빔 끝에서 100kN이 아래로 작동하도록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듯이 리액션 포스는 왼쪽 픽스드 바운더리 컨디션에서 반대 방향으로 100kN 포스가 작동이 되겠죠. 요거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이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뷰 컷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노달 포스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리지드 레퍼런스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본 영상에서는 이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모델의 물성은 전과 동일하게 알루미늄 계열로 70기가파스칼, 기가파스칼, 그다음에 포화성 레이쇼 0.3 등을 이용했습니다. 자,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하기 위해서 먼저 모델링을 할때 크게 차이가 난 점은 노달 포스 옵션을 필드 아웃풋과 히스토리 아웃풋에서 체킹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결과물에서 노달 포스를 입고 바운더리 컨디션을 리액션 포스나 리졸턴트 포스를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뷰 컷을 이용해서 리액션 포스를 확인하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가 아웃풋 결과 중에 이런 마크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거를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X 플랜을 볼 거냐, Y 플랜, Z 플랜을 볼 거냐라고 나오는데, 우리 빔 방향이 X 방향으로 뻗어 있죠. 엑셜 방향이. 그래서 X 플랜을 클릭을 하면 이 중에서 이 리액션을 보고 싶다라는 부분에 마킹을 한 다음에 우리 바 위치를 선정을 하면 이렇게 리액션 포스가 볼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왼쪽 바운더리 컨디션에 해당되는 노드를 선택하고 거기에 노달 포스를 XY 플롯을 하면 그림과 같이 플롯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플롯된 거를 엑셀로 익스포트를 하면 각 노드마다의 노달 포스를 우리가 구할 수 있고, 그 노달 포스 총합을 구하면 그게 바운더리 컨디션에서의 리졸턴트 포스, 즉 리액션 포스가 되겠죠. 자, 그러면 아바쿠스로 실제로 모델링을 하고 이 리졸턴트, 즉 리액션 포스들을 구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